이분은 한두 마리가 아닌 것 같은데요. 이렇게 많이 잡는 비결이 뭔가요? 실력이 아니고 물고기가 지나가다 걸리는 거예요. 몇 시간째 낚싯대를 잡고 있는 장애인 친구들. 이곳은 왜 감감무소식일까요? 안 물어. 물고기야. 애타는 낚시꾼의 마음도 모르고 유유히 헤엄치는 산천어들. 어, 물고기. 어서요. 물 나봐. 고기 좀 잡으셨어요? 이거 어떻게 잡아? 한 마디도 못 잡아. 이때 한쪽에서 들려오는 환호성 소리. 장애인 친구들 중 첫 번째로 낚시에 성공한 종민 씨. 아, 종민아. 뭐예요? 너네. 뭐예요? 그래요? 몇 마리 잡았어요? 맞아요. 안나네. 장애인 친구들도 연이어 낚시에 성공. 역시 기다린 보람이 있네요. 낚아올리는 순간 느껴지는 짜릿한 손맛. 기대감과 즐거움이 반복됩니다. 이 맛에 다들 산천어 잡으러 오는 거겠죠? 어머님, 뭐 해주실까요? 회 먹어야지. 산천어 구워서 먹자. 남으면 또 엄마도 갖다 드리고. 이렇게 같이 오니까 더할 나위 없어 좋네. 그리고 솔직히 내가 더 즐겁네요. 솔직히 내가 즐거워. KBS